중일 구미중 도송 중 미래행 교재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끊겼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7번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He was a 13-year-old boy from Tanzania에서 먼저 13 years old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는 13살이고 그리고 탄자니아 출신이다 라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조금 바꾸면 He is 시제가 과거니까 He was 13 years old and He is from 탄자니아 이렇게 해야 된다 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여기는 was인데, 아, 여기도 was로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13살이다 할 때는 각 단어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마치 13 book이 틀렸듯이 13 books 해야 되듯이 13권의 책 할 때 13 book 하면 안 되죠. 13 books 하듯이 똑같이 여기에 year라는 명사에 복수형을 꼭 써줘야 된다.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 He was a 13 하고 얘를 대시로 묶어주죠. 그러면 이게 한 단어 취급돼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주의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에서 일단 이게 해석하면 그의 반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보이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문장 자체가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이죠.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 더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curious, OUS로 끝나죠. 유명한 famous, 비교급은 더 유명한 more famous, 최상급은 하듯이 똑같이 more curious 또는 most curious로 최상급 비교급 최상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er을 붙이거나 est 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틀렸다는 거 여러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은 뒤에 붙일 수 있는 말 중에 누구누구들 중에서 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 어디어디에서 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는 지금은 여기서는 In his class, 그의 반에서 라는 말을 붙여놨죠. 만약에 이 표현을 He was the most curious boy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의 반에 있는 모든 남자, 모든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남자, 남학생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전치사 뭘 써야 된다 했어요. 모든 학생들 중에서라는 표현은 뭐다? Of all students. Of 뒤에 누구들 중에서니까 여기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 써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뭘 설명하겠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표현을 뭐를 사용해서 More curious를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He was more curious. 아, a를 일단 넣어야 되겠네. boy 때문에. He was a more curious boy than all other classmates. 좋네. students. 이것도 똑같은 뜻을 전달하는데 해석은 달라진다. He was a more curious boy가 뭔 소리야? 더 호기심이 많은 boy였다. 그 다음에 than all other boys의 뜻은 뭐야? than all other boys의 뜻은 모든 다른 반 친구들 보다 됐습니까? 이게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방금 설명한 거의 제목은 뭐냐? 최상급 표현을 뭐로도 할 수 있다? 비교급으로도 할 수 있다. 단, 비교당하는 대상은
다른 모든 대상보다 더 라는 의미가 되면 되니까 than all other students, than all other classmates 이런 식으로 모든 다른 반 친구들보다 이런 거 집어넣으면 그러면 최상급이 되는 거죠.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호기심이 많으면 결국은 가장 호기심이 많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은펜바 was making ice cream in his cooking class in 1963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뭐예요? 은펜바는 만드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언제? 1963년도에 그의 요리 수업 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무슨 수업 시간에니까 전치사 in이고요. 몇 년도에 할 때도 전치사 in을 쓴다는 거 여기에 전부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라는 거 하면 선생님 지금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잠시만요. 그러면 대신 여기에 전치사 in 전부 다 잘 챙기시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묶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과거 진행형 시제라고 하는데 좀 더 설명해보면 자 메이킹은 과거 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설명하면 순서가 일단 메이킹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건데요. 자 메이킹은 그렇죠. 만드는 또는 만드는 중인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만드는 중인이란 뜻으로 문장에 쓰일 때 보고 얘를 문법적으로 뭐라 부른다?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만드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문법적으로 동명사라고 한다. 자 명사 누누이 얘기하죠. 명사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맨날 명사라고 합니다. 무엇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현재 분사라는 말은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 말이라 했는데요. 얘는 하다시가 무슨 시대 했다는 의미다? 어떤 시, 어떤 사람, 만드는 중인 사람. 맞습니까? 여기서는 둘 가지 뜻 중에서 첫 번째 뜻인 현재 분사 만드는 중인이라는 뜻이고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비동사를 쓰면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하는 역할이 뭔진 많이 얘기했죠. 어떤을 뭐 만들어준다? 어떻다 만들어주니까 현재 만들고 있었으면 은펜바 is making인데 과거에 만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is의 과거형 was를 써서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진행 중인 과거에 지나간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하는 시제를 보고 과거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과거 진행형의 형태는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인 앞에 was가 있으니까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건 이미 살펴본 적 있죠. 똑같은 ing지만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요리하고 있는 수업입니까?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입니까? 그래서 똑같은 ing지만 얘는 메이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고 펜이 너무 굵네. 이 쿠킹을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한다. 왜 현재 분사니? 어떤 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메이킹은 분사다. 그럼 얘는 왜 동명사야? 요리를 하고 있는 수업은 아니잖아. 수업이 무슨 요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도 아닌데. 수업은 수업인데 어떤 아 뭐야 수업은 수업인데 무엇을 위한 수업 요리하 것을 위한 수업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다. 이런 짓 왜 하고 있다 그랬더라. 시험 문제에 메이킹에다 밑줄 긋거나 또는 쿠킹에다 밑줄 긋거나 여기 보면 눈에 보이는 ing들 이렇게 넓게 하면 ing가 몇 개 보일 수 있는데 ing들 쭉 밑줄 긋어놓고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해라 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ing 꺼놓고 얘랑 같은 것을 1, 2, 3, 4, 5 중에 골라라 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고 그 문법의 제목은 뭐와 뭐의 구분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구분이라는 문법입니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명사처럼 사용됐는지 아니면 어떤 시로서 뭐뭐 하고 있는 사람 뭐뭐 하고 있는 은펜바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했고요.
그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시점에 1963년도에 그가 요리 수업을 하고 있던 그 순간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아이스크림 만들려면 뭔가를 뭐 해야 돼요? 뭔가를 그렇죠. 프리즈 시켜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아이스크림 달달한 맛이 나는 어떤 뭐 재료를 얼리면 되겠죠. 자, 10번 문장부터 시작해서 뭐 간단하게 10번, 11번 문장은 뭡니까?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제일 먼저 mixed hot milk and sugar 했고 그 다음에 put the milk in the freezer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10번 문장 자세히 살펴보면 뭐 내용은 이미 10번, 11번 문장 전부 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한 건 은펜바가 제일 먼저 한 건 뭐 한 거예요? 섞었어요. 섞었죠. 그렇죠? Mix A and B라고 알아두라 했죠? Mix A and B 하면 무슨 뜻이다? A와 B를 섞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먼저 뜨거운 우유와 그 다음에 설탕을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뜨거운 우유는 아까 얘기했죠? Cold milk 쓰지 않고 hot milk 쓴 이유는 그렇죠? 뭐 과학적인 원리에서 콜드 밀크에서 보다는 한 밀크에서 누가 더 잘 뭐 한다? 슈가 녹기 때문에 설탕을 녹지 않는 상태로 하면 버적버적 씹히겠죠. 싹 다 녹이기 위해서 뜨거운 우유에 설탕을 섞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then put the milk in the freezer when it was still hot 이었죠. 오케이. Then에 대해서 얘기하면 Then 하면 숫자가 몇 개? 1, 2, 3이죠. 여기서처럼 그런 다음이란 뜻도 있고요. 같은 뜻이죠, 이거. 그때란 뜻도 있고 또 그러면, 그렇다면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일 땐 바꿔 쓸 수 있는 게 영어로 after dash였고요. 그 다음에 그때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at that time, at that moment.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다면 일 때는 if so였죠. 여기서는 after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after that을 썼을 때는 after that의 위치는 제일 앞에 와야 되겠습니다. After that, he put the milk 이런 식으로 then 대신에 이 자리에 after that을 쓸 수도 있겠다. After that, he put the milk in the freezer when it was still hot.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 after that의 뜻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이 put은 이 put 속에 뭐 들어있어요? do 들어있어요? does 들어있어요? did 들어있어요? did가 들어있죠. put의 3단 변신? put. 그래서 put의 동사 원형도 put이고 3단 변신하면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pp형을 보고 3단 변신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하죠. 동사의 원형도 put이고 과거형도 put이고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불리는 pp형, 과거분사도 put입니다.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 속에 did가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 언제 있었던 일이야? 1963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가 냉장고에 우유를 집어넣은 것도 언제 한 행동이야? 그래서 이거임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만약에 그가 이게 현재 시제라면 자 3인칭 단수 주어니까 put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서 써야 돼? 그렇죠. put 돼 있어야 되겠죠. 현재 시제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은 이 녀석을 썼단 말이죠. 됐습니까? He put the milk in the freezer. 그래서 그가 그런 다음 집어넣었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우유죠. 여기 더는 왜 붙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렇죠. 아까 나왔던 그 우유를 그대로 받아온 거죠. 그래서 더가 붙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냉동실 속에니까 전치사 붙여서 그래서 냉동실 안에라는 표현은 뭐? In the freezer 해서 A를 B 속에 집어넣다가 뭐예요? Put A in B겠죠. Put A, A를 집어넣는다. 어디 속에? In B.
그래서 put A in B 하면 A를 집어넣는다. B 속에 라는 표현이 되겠고 전치사 또 챙기세요. 어? 전치사 in이 계속 나오네. 됐습니까? 1963년도에 할 때도 했고요. 그의 요리 수업 시간에 할 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냉동실 안에 할 때도 뭐 냉동실 안에가 뭐라고? In the freezer 라고요. 됐습니까? 재미없죠. 그쵸? 재밌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it was still hot. 일단 when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 it was still hot의 뜻은 뭐고? 여전히 그것이 여전히 시제가 과거니까 뜨거웠다. 뜨거웠다니까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 왔죠. 그러면 when의 뜻은 두 가지 뜻 언제 하고 뭐뭐 할 때 중에서 뭐뭐 할 때고요. 그때 when의 쓰임은 의문사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접속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뜨거웠을 때 냉동실 안에 우유를 집어넣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 말 안 들은 거죠.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을까? 야, 니들 어? 다 시키고 나서 씻고 나서 넣어 이랬는데 벤바는 그거를 못 들었나 봐요. 그죠?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넣었나 봐요. 그래서 it은 당연히 뭐 대신 왔다? when the milk was still hot 대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인칭대명사라고 하지 비인칭주어라고 하지 않죠. 그 말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The milk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When, then was still hot. 비인칭 주어, it is cold. 뭐 날씨를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 하여튼 비인칭 주어라면 that으로 못 바꿨습니다. 하지만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when, then was still hot. 저것이 여전히 뜨거웠을 때 when the milk was still hot. 여전히 우유가 뜨거웠을 때 냉동실 안에다가 집어넣었다. 여기까지 은펜바라는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가? 큐리어스한 성격을 가진 아이가 뭔 짓을 했는 과정을 쭉 봤는데요. 자,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자, 하나씩 보면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장은 사실은 어디까지 한 다음에 일어난 건 11번 문장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인 거죠, 원래는. 그쵸?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신기하다. 정말 이상해.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 라고 수업, 요리 수업을 하고 있었던 a boy가 shouted 했고 그 녀석의 이름이 은펜바고 어디 살아요? 탄자니아. 오케이. 탄자니아 출신이죠. 몇 살이었더라? 13살. 13살이었죠. 그러니까 성격은? 큐리어스한 아이니까.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구나. 그쵸? 그 다음에 얘 마음속에 뭐라 어떤 질문이 생겼을까? 왜? 그쵸? 왜? 뜨거운 우유가 더 빨리 올까? 그렇죠. 자 이거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은펜바가 마음속으로 이 현상을 보고 나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먼저 하면 왜 누가 뜨거운 우유가 뭐 했었을까? 얼었었을까? 더 빨리 누구보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그렇지 did hot milk 자 did 빠져나갔으니까 사용해야 될 건 동사의 원형 freeze. Why did hot milk freeze faster than cold milk? 됐습니까? 이 질문을 했으면 Why did hot milk freeze faster than cold milk? 됐나요? 됐어요? 진짜로? 뭐라고 물어봤다고? 예, 눈으로 누가 공부 못합니까? 말을 하세요. 뭐라고 물어봤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faster. 조용히 해라 했다. Then cold milk. Why did hot milk freeze faster than cold milk?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어떤 성격을 가진 애라고? Curious한 질문을 가진 애, Curious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애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얘기, 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6번, 7번 국어 문장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이름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뭐 에라스토 움펜바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13살이고 출신지는 탄자니아고요. 시제는 과거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격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에서 가장 6, 7, 8번 문장 마지막에 8번 문장의 성격 가장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최상급을 표현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가 이런 말을 How strange라는 얘기를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요리 수업 시간에 1963년도에 1963년도에 여러분들 몇 살이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뭐. 됐습니까? 나는 몇 살이었을까? 나는 몇 살이었을까? 1963년에? 아니 나는 몇 살이었을까? 영어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몇 살이죠? 나는 몇 살이었을까? 1963년도에. 예? 1963년도에 난 몇 살이었을까? 나이를 모르는데. 그럼 몇 살이었을 것 같냐고. 뭐 사실을 얘기하래. 추측을 얘기해. 오피니언 얘기하래. 태어나지도 않았죠. 베이스 이즈 베리 다시 하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60년 전이네. 오케이. 63년 전에 안 태어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 먼저 뜨거운 우유에다가 설탕을 잘 녹기 위해서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녹였고요. 그 다음에 냉동실에 여전히 뜨거웠을 때 넣었는데 딴 애들은 전부 다 식히고 넣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웬 동영상을 보내네. 나한테 동영상 보낼 일이 없는데. 됐습니까?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건 뭐였더라? Here I am. This is 여기가 어디였지? 여기가 진짜 여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뭔 얘기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Here is Interesting story. Here is an interesting 여기 흥미로운 story. 이야기가 있어요. 전치사 뭐? Of. Curious teenager. 전치사. From. 어디에 사는 이야기니까 전치사 이번엔 in Africa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말로 시작해요? 다음 문장은. 정말 이상하구나. How strange. 라고 얘기한 다음에 누가 뭐 했어? 뜨거운 우유가 더 빨리 얼었다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했더라? 과거로 얘기하죠. 뭐보다? 차가운 우유보다?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렇죠? 됐습니까? 어떤 아이가 소리를 질러요? 요리 수업 안에 하고 있던 어떤 보이가 기억이 다 나야죠. 됐습니까? 보는 거 좋아, 너는 아직. 됐습니까? 근데 집에 가서는 복습하고 나서 한글만 보고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How strange. How strange. 더 한 밀크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라고 뭐 했어? Shouted 했죠, shouted. 누가? In... Shouted 했죠, 누가? 주어 와야지 주어. Shouted whom? Shouted who? 보이지. In 여기서부터 꾸미는 말 시작되니까 in a cooking class.
꾸미는 말 길어지면 뒤로 간. 내가 이거 이 표시 왜 해놨겠어? 어? 이 표시 왜 해놨겠어? 보이를 꾸미는 말인데 길어져서 우리말은 절대로 꾸미는 말 뒤로 안 간다고. 근데 영어는 툭 하면 조금만 길어도 뒤로 간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이 소리를 지르는 애에 대해서 세 문장이 연달아 소개하면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될 건 이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에라스토스 음판배였다라는 문장이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 His name was Erasto 음판배. 됐습니까? 다음 문장엔 두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나이와 출신지가 한꺼번에 한 문장 속에 들어있죠. 시제는 계속해서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13살짜리 보이였어요. He was 13 years old boy. From Tanzania. 됐습니까? 여기에 S 쓰면 절대로 안 된다 했고요. 출신지 얘기할 때 from 쓴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성격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성격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가 들어있어? Most. 최상급이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누구 들 중에서라 그래? 어디어디에서라 그래? 어디어디에서 됐습니까? 그의 수업에서 라는 말이 뒤에 붙여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두 문장 나올 건데요. 제일 먼저 뭘 했고 그런 다음 뭘 했다 라는 문장이 두 개 나오죠. 됐습니까? 제일 먼저 뭐 했어? 섞었잖아. 밀크앤슈거. 뭐랑? 그냥 밀크야? 설탕. 그냥 밀크랑. 그렇죠. 한 밀크랑. 그렇죠. A와 B를 섞다가 뭐라 했더라? A와 B를 섞다. Mix A and B가 들어있겠죠. 시제는 과거고요. 됐습니까? 가장 먼저 했으니까 이 문장은 first가 들어있고요. 다음 문장은 그런 다음이란 뜻의 then이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 미안 이 문장 빠뜨렸네요. 됐습니까? 선생님 마음이 급했네요. 오케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런 표현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여기에 들어간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치사 둘 다 똑같은 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음판배는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Making what? Ice cream. When? In his cooking class. 몇 년도에 있었던? In 1963. 전치사 in cooking 여기에 ing 두 개 나오는데 얘는 는 중인 얘는 뭐뭐하 는 것 동명사 현재분사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과정 제일 먼저 뭐 했고 뭐 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섞었어요. He first mixed milk and sugar. 됐습니까? 밀크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여기에 on 없고요. 슈가도 마찬가지. 셀 수 없는 명사는 어 붙이지도 않고 복수형으로 하지도 않죠. 다음 문장에 그런 다음 뭐 했어요? 집어넣었잖아. 그렇죠? 뭘 집어넣었어요? 그 설탕. 우유를 설탕을 집어넣었어요? 아. 설탕이 섞인 그 우유를 어디다가 냉동실 냉장고 아니고 냉동실에 그래서 언제 집어넣었어요? 언제 집어넣었대? 뜨거울 때. 여전히 그것이 뜨거웠을 때.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그는 집어넣었음. 그런 다음 그가 집어넣었다. He then put what? The milk. Where? In the freezer. 언제? 언제 집어넣었어? 접속사 안 붙여? 아 잠깐만요. 누가 뭐뭐 했었을 때? When it still hot. 맞아? When it still hot 하면 뭐 hot이 동사냐? 어?
아, when it was still hot. 동사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뜨거운을 뜨거웠었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비동사 필요하고 과거에 있었으니 과거에 한 일이니까 it is의 과거 it was when it was still hot. 그것이 여전히 뜨거웠을 when 때 it was still hot. when it was still hot.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짓게 제일 먼저 딴 애들은 선생님 말 잘 들어갖고 다 시키고 넣었는데 아직도 안 얼었고 지금만 얼었어.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정말 이상하구나. So strange. How strange. 이 이지 뭐겠어. How strange it is. 또는 뭐 how strange that is 뭐 이러든지. 이게 무슨 문이야? 감탄문. 감탄문. 이게 감탄사고요. 됐습니까? 감탄문이고요. 문장은 감탄문에서는 뭐를 뭐 할 수 있다. 주어 동사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더 한 예. 그가 뭐 해버렸다. 한 밀 프로즈 faster than cold milk than the cold milk라고 뭐했어? shouted 소리 질렀죠. 누가? a boy가 아 a boy in a cooking class 요리 수업을 하고 있었던 이란 의미에 어떤 시 뒤로 왔다 했어. Shouted a boy in a cooking class. 요리 수업을 하고 있었던 boy가 shouted 소리를 질렀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각각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감탄문인데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는 명사가 없으니까 감탄문의 시작은 what이 아닌 how를 써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thing을 집어넣으면 문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What a strange th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ing을 넣어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 할 때 how strange 할 수 있지만 what a strange thing 정말 이상한 thing이 일이군 이 thing이 일 뭐 물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thing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요.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다 했죠. What a strange thing it is. How strange it is. 자신이 관찰했던 거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빨리 얼었는데 그게 지금 과학적 팩트가 나중에 얘가 계속 연구를 해서 과학적 팩트가 되겠지만 얘 관찰했던 시점에는 무슨 시제를 써야 돼? 과거 얼었었다라는 현재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요리 수업을 하고 있었던 보이 할 때 a boy in a cooking class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is name was Erasto Mpambe 또는 he was Erasto Mpambe 하든지 his name was Erasto Mpambe 하고 똑같은 문장은 he was Erasto Mpambe 해도 되겠죠. His name was Erasto Mpambe 또는 he was Erasto Mpambe. 오케이. 나이와 출신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다음은 다음 문장 나이와 출신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문장 He was a 13 year old boy from Tanzania. 됐습니까? 여기에 어도 빼먹지 마시고 이 어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13-year-old boy 때문에 온 거죠. He was a boy 였는데 거기에다가 13살이라는 어떤 boy라는 어떤 씨 13-year-old boy old를 집어넣은 거고요. 출신을 얘기하려고 from도 붙였, from Tanzania도 붙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여기는 선생님이 뭐 하나 빠뜨렸으니까 수정에 들어가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칠 시험지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정할 내용은 뭐겠어요? 이 중에서 당연히 뭐가 답이다? In his class를 골라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채점해야 돼. 그리고 엉뚱하게 채점하면 나한테 딱밤 맞는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 귀찮아서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메타인지 하라고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뭐예요, 선생님? 자기 객관화. 모든 공부의 시작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한다라는 걸 파악해서 못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공부지 뭐. 그냥 뭐 뺏겨 적고 쓰라면 쓰고 이게 공부입니까? 그건 그냥 로봇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그 정도는 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될 예정인가요?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뭔가 메타인지를 해야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은팬베 은팬바 was making ice cream in his cooking class in 1963.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물어봤냐? 과거 진행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느냐라는 거 물어봤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언제라는 말에 In his cooking class in 1963. 1963년 그의 요리 수업 시간에. 그리고 여기에는 표현 못했지만 이 making은 현재 분사로서 뭐뭐 하는 만드는 중이고요. 여기는 요리하는 것이라는 것도 구분해야 다른 ing다. 생긴 건 똑같지만. 선생님 다른데요. ing 붙은 건 똑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한 두 문장. He first mixed hot milk and sugar. 뜨거운 우유와 설탕을 섞었다. 보자. 왔나? 스피킹 보냈어? 해리 스피킹 보냈고 테스트는? 14이 없는데 점수는? 만점 못 받았나봐요. 오케이.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100점으로 해서 제출해주세요. 100점 만들어서. 그리고 쓰기 어려운 건 연습 좀 연습 공책에 하시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거죠. 섞었고, 그 다음에 he then put the milk in the freezer. Freezer. When It was still hot. When it was still hot. He put the milk in the fridge when it was still hot. 됐습니까? 그래서 put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집어넣었는데 과거에 했으니까 does 들어있는 형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putting이나 to put은 동사가 아니라서 안 되고요. 동사가 와야 되고 did가 들어있는 형태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얼다죠. 냉동실은 프리저고요. 그 다음에 when 뒤에 요런 어순이 와야지 묻는 문장이 오면 의문사로 바뀔 테니까 묻지 않는 어순 it was. Was it? 묻는 게 아니고 it was. When it was still ho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은 이제 누가 뭐라고 소리 질렀던 이유가 나옵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거는 숙제로 하시고요. With yourself는
자, 지금부터 나오는 11번 문장은 얘가 뭐라고 소리 질렀던 이유? So, how strange. How strange 이라고 소리 질렀던 이유죠. 그러니까 시작에 뭐가 있어? Surprisingly.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 앞에 how strange 해도 되고 how surprising 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How surprising 하면 무슨 뜻이야? 정말 놀랐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써도 돼요.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How surprising. Surprised야, surprising이야. How surprising이겠죠. 이 현상이 놀라게 만들었어. 이 현상이 놀라는 감정을 느껴.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형 형용사? ing형 형용사죠. ed형 형용사 쓰면 안 되겠고요. How surprising it is. How strange it i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5번 문장인가? 5번 문장은 사실은 5번 문장의 소리는 언제 낸 거냐면 6, 7, 8, 9, 10, 11 한 다음에 딱 열어봤더니 지가 1등으로 얼어있는 걸 보고 How strange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How strange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cold milk 라고 shouted a boy in a cooking class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2번부터 몇 번 문장까지 갈까? Surprisingly his hot milk froze faster than his 12번부터 어디까지 갈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우리가 묶어주잖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16번 정도까지.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번부터 16번까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관계가 있죠. 사실은 10이라고 12는 이제 묶여 있어야 돼. 원래는 13번부터 16번까지가 한 덩어리고 12는 저 앞에 거랑 한 묶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분리했는데 사실은 11, 12는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 형광펜 칠할지 생각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무래도 여기다 칠하라고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12번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Surprisingly,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his classmate's cold milk.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ly 왜 붙었냐? 그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거. 무슨 의미로 하는 거냐? 계속해서 시제는 이게 앞으로 뭐가 될 예정이지만 과학적 팩트가 정립되면 과학적 실험 결과에 의해서 증명되면 그때부터는 여기 무슨 시제 써야 돼? 현재 시제 써야 되지만 지금은 관찰 결과 과거에 어떤 순간 했던 관찰 결과니까 무슨 시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장부터 새로 13번부터 16번까지 한 문장이고요. 한번 가볼까요? He told his teacher and classmates about his finding, but they did not believe him. 에서는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Tell A about B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냐?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치사 이 자리에 비워놓고 뭐가 들어가겠니? Tell A about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finding이 가리키는 건 무엇이며 이 ing는 둘 중에 뭐냐라는 거.
His finding이 가리키는 건 무엇이며 His finding 해석하면 그의 발견이고 그의 발견이 가리키는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 충분히 우리말로 얘기할 수 있고 그 우리말로 얘기할 수 있으면 영어로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find 왜 finding을 썼으며 ing는 뭐 때문에 붙여놓은 거냐. 그 다음에 but they did not believe him. 여기서는 이제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이며 him이 가리키는 건 누구냐.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but으로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but으로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but 앞에 무슨 시제? but 앞쪽에 무슨 시제? but 뒤에 무슨 시제? 다 과거죠. 과거에 말을 했었으나 과거에 믿어주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y all said That's impossi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that에 대해서 할 때 뭔 얘기를 할 거냐? 여기 that은 뭐 하는 대신이냐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라는 걸 배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를 구성해서 좀 더 이 문장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능한 있을 수 있는 possible 불가능한 됐습니까? 뭐 붙여서 반대말 만들었어? I am, am 붙였죠. 됐습니까? 반대말 만드는 거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단어의 관계가 다른 것은 lucky, unlucky, like, dislike 됐습니까? kind, unkind, possible, impossible 하면 아니죠. impossible이죠. 됐습니까? 얘는 I am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거고요. 헤이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장 가보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하네요. 15번 문장 가볼게요. However, Mpemba never gave up and he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 됐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ver gave up. never를 보고 무슨 부사라 그러죠? 그렇죠. 무슨 부사라고 하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니까 여기에 요렇게 묶어서 뭐 주의해라, 어순 주의하라 라는 얘기 하겠죠. He tested his finding. His finding. 뭐 앞에서 살펴보면 할 건데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His finding을. 우리말로 쓰세요 라는 거. 또는 좀 더 나가면 영어로도 써보세요 라는 거. 그 다음에 again and again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알려준 적 있어? 바꿔 쓸 수 있는 거 전에 알려준 적 있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Again and again. However, Mpemba never gave up. He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 결국 계속 반복해서 뭐 했단 얘기야? 계속 실험했다. 실험을 해봤단 얘기겠죠. 됐습니까? 실험 어떻게 했을까? 각각 온도가 서로 다른 우유를 똑같은 냉동실 안에 동시에 넣었겠죠. 그렇죠? 그 냉동고는 되도록이면 뭐가 있으면 좋겠다? 유리가 문에 달려있으면 편하겠죠. 그렇죠? 유리가 달려있는 냉동실을 하나 구해서 그래서 각각 온도가 다른 그 다음에 우유 속에는 뭘 꽂아놓는 게 좋을까? 온도계 꽂아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100도씨였던 녀석은 뭐 5분 뒤에 몇 도 됐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뭐 80도씨에서 넣었던 건 5분 뒤에 몇 도가 됐다. 이런 거 계속해서 기록하겠죠. 그래프로 쭉 연결해서 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16번 문장 가볼까요? The result was always the same. 됐습니까? The result was always the same 이라는 말은 결국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so blah blah 라는 말로 뒤에 좀 더
리조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해석이 뭐야?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그러므로 누가 뭐 했다라는 말을 뒤에다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본 always. always. 얘 또 보고 뭐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또 뭐? 어순주의. The result was always the same. Result was always the same. 테스트를 반복했는데도 result was always the same 이란 것은 이제 뭔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얘가 요리 수업 시간에 발생했던 일이 팩트란 말이야? 우연히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팩트. 팩트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계속 반복했는데 늘 똑같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12번 문장은 12번이랑 연결돼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11번 문장의 내용이 뭐였더라? 푸트 밀크 in the freezer when it was still hot에 이어졌습니다. 뜨거울 때, 여전히 뜨거웠을 때 그에 우유를 넣었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뜨거웠을 때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겠습니까? 글을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된다 했어. 이건 국어 능력이야, 국어 능력.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의 핫 밀크가 froze faster than classmate's cold milk. 그러니까 뭔가 모두들 익스펙트 하던 결과야. unexpectedly 하게 핫 밀크가 먼저 freeze 한 거야. unexpectedly 하게 핫 밀크가 먼저 faster 하게 froze 했던 거죠. unexpectedly의 뜻이 뭐게? 기대치 않게. 예상과는 다르게란 뜻이죠.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어차피 만나게 될 거니까. unexpectedly 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surprisingly 대신 쓸 수 있는 게 unexpectedly겠죠. 됐습니까? 자, surprisingly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냐? 이 자리 뭐 그러니까 이 surprisingly를 빼고 여기에 뭐 군데군데 1 2 3 4 5 써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1 2 3 4 5 중에 surprisingly가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빈칸 해 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을 써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예상치 않은 일이 그 뒤에 나온 문장이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surprisingly의 위치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surprising이 못 오는 이유는 여기에 놀라운이 와야 돼. 놀랍게도도 놀랍게도가 와야 돼. 놀랍게도가 와야 되겠죠. 어떤이 와야 돼. 어찌가 와야 돼. 어찌 뜨거운 우유가 먼저 얼었다. 놀랍게도 뜨거운 우유가 먼저 얼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자리 누구 자리야.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그래서 형용사에 뭐 붙이면 뭐 된다. ly 붙이면 부사 된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감탄문에는 뭐였어? How strange. 대신 쓸 수 있는 게? How surprising. How surprising. 정말 놀랍구나. 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surprising이 와도 틀렸다라는 거 눈치채야 됩니다. 됐습니까? 놀랍게도 in surprisingly라는 부사의 형태가 어찌시의 형태가 와야 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에 아까 얘기는 설명해버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관찰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시제 써야 된다? 뭐가 들어있는 형태? did가 들어있는 형태. 됐습니까? 예, his는 뭐 대신 왔다? his는 그렇죠. 잘했습니다. 음팸바즈. 여기 점 찍고 s는 무슨 의미로 쓰는 거야? 소유격이죠. 음팸배의 뜨거운 우유가 faster than his classmates cold milk. 자, 여기에 설명할 건 뭐냐? 여기에 복수형 명사는 끝에 뭐로 끝납니까? S로 끝나죠. 그러면 여기에 그의 반친구들의라고 소유격하고 싶으면 이렇게 S로 끝나는 경우에 점 찍고 S를 써도 되고 뒤에 오는 S를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복수형 명사의 소유격은 점 찍고 S
해도 되고 점만 찍어도 상관없다. 왜? 어차피 S가 연달아 막 여러 개 나오는 거 꼴 보기 싫은 모양이죠. 소유격의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없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점 하나 안 찍었다고 틀린 문장 돼요. 그의 반친구들 차가운 우유야, 반친구들의 차가운 우유야. 의를 꼭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점이 없다면 틀린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런 쉬운 문제 나오는 거 있어. 1, 2, 3, 4, 5 그런 유형의 문제의 유형은 이런 거죠. 여기 본문 군데군데 밑줄 막고놓고 1, 2, 3, 4, 5 번호 붙여놓은 다음에 1, 2, 3, 4, 5 중에 틀린 거를 골라라 이런 거 중에서 점 안 찍어놓고 밑줄 딱 꺼놓으면 이건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문장 자세하게 살펴보기. 그래서 tell A about B. 계속해서 할까요? tell A about B 하면 뭔 뜻이다? 뭐에 대해 내가 A, B를 왜 넣어? tell A about B 하면 A에게 B에 네. 대한 얘기를 하다라는 얘기 할 때 쓰는 거죠. tell A about B 하면 A에게 B에 대해 얘기하다. tell A about B.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뭐? about B가 여기 있으면 뭐 들어갈 거냐라는 거 챙기란 말이죠. 전치사 문제, 빈칸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중학교들, 중학생들 문제 중에 하나죠. 시제가 과거니까 tell에 did 넣은 형태 told를 썼습니다. tell의 3단 변신은 tell, told, told입니다. he는 은펜바 대신 왔고요. 은펜바 told his teacher and classmates. 은펜바가 그의 선생님과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말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his finding. 그의 발견에 대해서. but they did not believe 은펜바. 여기에 힘은 그래서 뭐 대신 왔다? 은펜바 대신 왔죠. M이라고 쓰겠습니다. 은펜바가 told 했다. whom? 누구한테? his teacher and classmates한테. 무엇에 대해서? about his finding. 그의 발견에 대해서. but they did not believe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finding은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당연히 뭐예요 이건? 동명사. 동명사죠, 동명사. 그러면 앞에 나왔던 것 중에서 쿠킹 클래스의 ing하고 똑같아? 은펜바 was making 할 때 making하고 똑같은 거야? 쿠킹 클래스의 ing하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왜 얘가 명사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 그것에 대해서 안만 길어봤자 it에 될 수 있는 덩어리란 얘기는 결국 뭐의 덩어리란 말이야? 명사의 덩어리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명사죠. 은펜바스 finding.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그의 발견은 우리말로 하면 누구보다 더 먼저 뭐 했다는 거?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빨리 얼었다라는 그의 발견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that 더 한 밀크. 아, that 더 한 밀크가 뭐였어? froze 어찌? faster 뭐보다 than cold milk. than the cold milk. 여기 더를 넣는 이유는 특정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화 시키면 더를 다 빼놔야 돼요. 됐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말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뜨거운 우유가 먼저 얼었다라는 것. 됐습니까? 왜 이렇게 노려봐? 어? 존경의 눈빛이야? 아니면 시끄러 이 자식아? 뭐 이런 눈빛입니까? 아무 눈빛도 아닙니까? 갑자기 막 사랑에 빠졌어? 규진이한테? 됐습니까? 오케이. But 자, 말했습니다. 여기에 and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챙겨두세요. 왜? 뭐 여기 and가 왜 못 오느냐? 자, 그의 발견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면 and가 오려면 그리고 그들은 와 신기하다 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와우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때는 and겠죠. 근데 뒤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응팬바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에 엔드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데이는 뭐 잡아,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야? 데이는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야? His teacher and classmate. 됐습니까? 누구도 안 믿었고, 선생님도 안 믿었고, 반 친구들도 모두 다 안 믿었단 얘기죠. But his teacher and classmates did not believe 은펜바. 됐습니까? 뭐, 반 친구들이 안 믿은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쌤까지도 안 믿었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안 믿었단 얘기, 이거 무슨, 뭐 요리 선생님이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데이 계속해서 똑같은 인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His teacher and classmates all said. 선생님과 반 친구들 모두가 말했습니다.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탑모스트 켜야 되겠다. 탑모스트 나오세요.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That's impossible 부분만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있다시피 That is impossible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러면 저것 대신에 우리말로 뭘 써도 돼요? 우리말로 먼저 하자고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그거 얘기하겠냐?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빨리 얻는 것은 보다 더 빨리 얻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대자리에 이제 뭐 넣으면 돼요? That 더한 hot milk. 자 이제 일반화 시켜야 되겠죠? That hot milk. 그 일반화 시킨다 했죠? Freezes faster than cold milk is impossible. Then hot milk freezes faster than cold milk is impossibl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이 생긴 that이 있는데 근데 하는 일은 달라졌죠. 이 that은 위에 that is impossible 할 때 that을 보고 뭐라 그러고 지시대명사 앞에 나온 말을 데리고 온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 that은 뭐한 that이야? 전치사야. 곧 만드는 that. 전치사라 그럽니까? 접속사라 그러지? 됐습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이거는 뭔가 가리키는 대시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이거 i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얘기 되지만 여기 밑에 있는 that은 it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생략 안 돼요. 물론 생략 안 되고 얘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래 겉 만드는 데서는 계속 생략할 수 있지만 그건 목적 겉 만들면서 동시에 목적어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슨 어야?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 데서는 생략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알았어 그 얘기 하려 그래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주어가 너무나도 길어지고 영어에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뭘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보고 이번에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가주어.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주어라고 하죠. It's impossible that hot milk freezes faster than cold milk.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녀석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가주어 that이라고는 없습니다. 가주어의 조건은 아무 뜻이 없으며 길이가 최대한 짧아야 된다 했죠.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하면 결국 대신
밑에 써있네. 뜨거운가 차가운가 빨리 어는 것은 불가능하다. 늘 영어로 내가 설명해줬어요. 여기는 한글로만 써있는데. 됐습니까? It is impossible that hot milk freezes faster than cold milk.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런갑다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내가 뭐 잘못 본 거겠지 뭐 그때만 그런 거겠지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놈 이거는 성격이 어때갖고 curious 해갖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왜 그렇게 된 거지? why? 뭐라고 물어봤다고 마음속으로 why? 얘가 한 말이 뭐였다는 마음속으로 why? why? did? Why did it freeze faster than cold milk? 25대시 왔지? Why did hot milk freeze faster than cold milk? 됐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하는 건 그치지 않았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15번 문장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거 뭐야? 시험 문장 자세하게 왜 이래 아 맞다 내가 그거 걸어놨구나 그래서 however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 뒤에 내용이 음판배는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니까 그런갑다 생각하고 자기가 갈 길을 갔습니다 일상생활을 계속 뭐 그냥 뭐 열심히 요리 수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면 여기 however가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근데 내용이 뭐예요? Never gave up.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어떤 말에 신경 썼다 안 썼다?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갈 길을 꿋꿋하게 갔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Great things를 뭐 할 수 있었어? 그렇죠. Found 할 수 있었죠. Find out. 됐습니까?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Great things를. Great thing이겠죠. 여기서는 단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surprisingly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however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surprisingly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포기 안 하지 않았다니까 이 자리는 however 뭐 또는 뭐 but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but 음판밴 never gave up 됐습니까?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자 never를 보고 뭐라 부르고 빈도부사라 그러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지금 자 빈도부사의 위치를 뭐 그렇죠 조비디 일반 앞이라고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 비, 뒤, 일반, 앞이란 얘기는 문장의 종류가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조비디, 조동사, 지금 이제 never gave up 이거는 조동사야, 비동사야, 일반동사야. 일반동사죠, 일반동사. 그러니까 일반동사 앞에 집어넣었고요. 다른 설명으로는 그렇죠. 뭐 들어갈 자리다? not 들어갈 위치다. 여기에 보니까 never gave up하고 똑같은 말이 뭐래요? didn't give up 이래죠. 그렇죠. 여기 not이 give 앞에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never도 똑같이 gave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gave인데 여기는 왜 give예요? 얘는 여전히 did, 그렇죠. did가 여기 들어있는데 never를 썼을 때 did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did가 들어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didn't를 썼을 땐 did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인 didn't 뒤에 동사에 원형을 써야지 무슨 시제 부정문, 과거 시제 부정문이 되겠죠. 여기에 didn't gave up 만약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질을 칠 수도 있느냐 didn't gave up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Didn't give up, never gave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but이 어울렸죠. 아까 전에는 but이 왜 어울렸어?
그가 발견한 거에 대해서 그의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믿었다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 뒤에 그는 그가 발견한 것을 반복해서 실험해봤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번에는 뭐가 오면 안 되겠다. 보시 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을 again and again 하게 tested, 실험해봤다. 됐습니까? His finding, 아까랑 똑같고요. 우리말로 하면 hot milk flow, 아 참 영어로 해버리네. 됐습니까? 영어로 해봅시다. Hot milk, his hot milk froze faster than other cold milk. 됐습니까? 다른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빨리 얼었다는 그의 발견을 계속 반복해서 실험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again and again, 바꿔 쓸 수 있는 거. Over and over. 그렇지. Over and over. 하고 그 다음에 repeat, delete. He tested his finding repeatedly, over and over, again and again. 그러니까 한 번 실험해봤다 이러면 틀린 얘기예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해봤다. The result was always the same.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자, always도 never하고 똑같이 불리는 녀석이죠? always도. 물론 never하고 always 의미는 반대말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빈도부사고요. 그래서 조, 비, 뒤 일반합인데 이번에는 조동사야, 비동사야, 일반동사야, 비동사죠. 그래서 뒤에 와있죠. 또는 뭐 not을 집어넣으면 더 만약에 그 결과가 똑같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한 내용과는 본문의 내용과는 관계없지만 결과가 똑같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 result was not the same이죠. not 들어갈 위치에 always도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so 조구가 항상 똑같았다는 얘기는 so? so? hot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than cold milk and cold milk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항상 똑같았으니까 항상 뜨거운 우유가 더 빨리 얼었다. always도 넣고 싶은데 여기다가 so hot milk froze fast hot milk always froze faster than cold milk. 여기 always 넣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되고 So, hot milk always froze faster than cold milk.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우유가 항상 더 빨리 얼었습니다. 차가운 우유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아주 돋보기로 꼼꼼하게 찍어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파악은 원래 11-12였습니다. 11번 문장의 내용이 뭐였다고? Put he, he then put what? Then, he then put what? The milk. His hot milk. The milk. In where? Freezer. In the freezer. When it was still cold. 아 미안 still hot. 미안. 여전히 뜨거웠어. Not so surprisingly, his hot milk froze faster than. classmate cold milk.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클래스 카드로 만나게 된 첫 문장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봐 신기해요 이러면서 누구한테 말했어? 쌤하고 반 친구들한테 말했죠. and야 but이야. 그 다음 but 아무도 안 믿었죠.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은펜바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자 아주 중요한 뭐로 시작한다고 however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 내 사전에 뭐란 없다? never give up 그렇죠 포기란 없다 절대 포기 안 했고 그 다음에 end야 but이야 end. end 그가 실험했죠 그렇죠 무엇을 실험했어 그의 발견을 어찌 실험했어 다시 한 번 더 계속 반복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험했다는 말 다음에는 뭐가 오는 게 좋겠어 그러면 실험했으니까 실험의 결과를 얘기하는 문장이 와야 되겠지 실험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똑같았다는 말은 결국 뜨거운 우유가 더 빨리 얼었다 됐습니까? 이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아, 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는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He put freezer when it was still h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음에 시작하는 말 아주 중요하다 했고 무슨 말로 시작한다? surprisingly 한 다음에 놀랍게도 란 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로 생각하면 그의 어떤 우유가 뜨거운 우유가 우리말 먼저 뭐 해버렸다 더 빨리 얼었다 뭐보다 그의 반친구들의 어떤 우유보다 차가운 우유보다 이 문장이죠 됐습니까? 이 시작하는 말 중요하다 했습니다 surprisingly his hot milk가 뭐 했다 Frozen 했다 faster than 그의 반친구들의 classmates 어떤 우유 그보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점 없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됐습니까? surprisingly 중요하다 했고요 됐습니까? 놀랍게 이런 일을 봤어 신기한 걸 봤어 니들 같으면 신기한 걸 봤어 그 다음 뭐 하겠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He told 한 거죠. He told 누구한테? 그의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그의 발견에 대해서. And야, but이야? But 그들은 믿지 않았죠. 음펜바를.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He told whom? He told his teacher and classmates. 전치사. About his finding. Tell A about B. About B 놓고 물어본다 했어. 그런 다음에 and야 but이야. But they 믿지 않았어 과거 시제. Didn't를 안 줄였어. Did not believe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믿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갑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중요한 말 뭐로 시작한다? However 그러나 그는 뭐했다?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포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and야 but이야 and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무엇을 발견을 finding.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해보았다? 실험 테스트에 맞죠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미리 예습 좀 하지 그랬어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니다 싶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말했다? 시제가 과거니까? They all said That's impossible 자 이 문장은 짧지만 that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말로 써라 라고 문제를 낼 수 있다 했어 that을 우리말로 하면 한 milk 우리말로 하면 자꾸 영어로 하네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빨리 얼은 거 그 영어로도 하면 that hot milk froze faster than 아 이건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다 했죠 그건 불가능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중요한 문장인 뭐가 등장한다 however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 누가다 음펜바 never gave up and야 but이야 and He가 뭐했어? His finding. 자, 그가 실험해봤죠. He tested what? His finding. Finding. 계속 반복해서.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over and over, repeatedly. 됐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심화학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전히 뜨거웠을 때 집어넣었다. 그런데 먼저 얼었으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surprising. 놀랍게도 그의 뜨거운 우유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surprising 하면 안 된다고 했고 surprisingly. His 어떤 밀크가? His 한 밀크. His 한 밀크가 뭐 했다? Froze. 이건 과거에 있었던 관찰 결과를 그대로 해야 되니까 시제 과거. Froze 어찌? Faster. Faster. Than his classmates 어떤 밀크? Cold milk. Surprisingly, his hot milk froze faster than his classmates. 여기 점 꼭 찍으라 했고요. 됐습니까? 놀라운 발견을 했으니까 동네방네 한데 그러나 믿어줍니다. 그래서 he told whom? His teacher and classmates about his finding. But they did not believe him. Believe him. But they did not believe him.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1, 2, 3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문장이라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he는 m이라고 쓰시고요. 운펜바 다 쓸 필요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they는 t and c. t and c라 쓰면 되겠죠. teacher and classmate. 그 다음에 him은 다시 M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펜바. 니들이 매기려면, 나 엉뚱하게 매기면 내가 분명히 딱 맞힌다 그랬어. 정확하게 필기해주세요. 많이 맞았습니까? 딱밤을. 그래서 막 집에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지겠죠. 예. 우리 학원 선생님 폭력 선생이라고 막. 내가 딱밤 치고 있을 때 이제 준환이 몰래 동영상을 찍어. 그치? 그 다음에 경찰서에 보내면 되죠. 요새도 잘 그런다며. 그 다음에 his finding은 아, 그 알겠습니다. 아, 아싸. 'That hot milk froze faster than cold milk.' 이거 우유가 찬 우유보다 먼저 온 것이 그의 발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 어떤 식으로 매기냐. 일단 they all said 본문대로 하면 that is 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하니까 that is impossible. 근데 it도 되죠. it is impossible. 둘 다 하시고요. 그럼 밑에도 둘 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that은 뭐 되시고 왔다? 또는 it은 뭐 드시고 왔다? 한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멀리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his finding에 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쓰면 됩니다.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먼저 온 것, 더 빨리 온 것은 불가능해.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할 때 요거를 빼먹었는데 말도 안 돼! 이랬겠죠.
그렇죠. 말도 안 돼, 불가능해 이랬겠죠. 말도 안 돼, 불가능해. 굴복했다, 굴복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 아, 굴복했어. 그래서 여기 뭐가 더 간다. However. 그래서 은펜바 never gave up. 은펜바 never gave up. And he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 over and over, repeatedly. 반복해서 해봤다. 테스트 해봤다. 준원이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오케이. 뭐 마음속으로 하고 있겠지 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더 result was always the same. 근데 똑같은 말을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다? The result was never different. 해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The result was never different는 뭔 뜻이야? 결과는 절대 다르지 않았다. 항상 똑같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가도 같은 의미, 세모 세모로 연결해도 같은 의미. 됐습니까? 이렇게 심화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1 교과서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얘가 묶이냐면요. 요렇게 묶이고 요렇게 마무리하죠. 됐습니까? 원래는 이제 결론이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중1이다 보니까 결론을 한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론 부분이 뭐 두세 문장으로 길어지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원래 이렇게 잘려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뭐 한 문장 따로 또 하기 힘 그러니까 한꺼번에 살펴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7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n 1966, Dr. Dennis Osborne, a professor of physics, 가 뭐 했다? visited 했죠. 누구를? 아, 참, 무엇을? 은펜바스 school. 됐습니까? 그래서 in 1966, Dr. Dennis Osborne, a professor of physics가 visited 은펜바스 school. 오케이. 어디에 형광펜치를 할지 보이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18번 문장 가볼까요? 은펜바 asked him about his strange finding. 됐습니까? 은펜바가 뭔가를 신기한 걸 발견했다는 소문이 퍼졌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는 asked him, 은펜바 asked him about his strange finding. 아, 아니네. 소문난 건 아니네. 그게 소문난 게 아니고 은펜바가 아, 이때가 기회다! 이러면서 이렇게 18번 문장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다 That's impossible! 이러고 있단 말이죠. 쌤들이. 그렇죠. 됐습니까? 얘가 뭐 혼자 뭐 그 선생님 한 분한테 요리 선생님한테만 물어봤겠어? 과학 선생님한테도 물어봤겠죠?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호기심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과학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어? 에이 뭐가 잘못됐겠지. 답은 못 해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티처 수준에서 안 되니까 누구 만나서? 프로페서 만나가지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이때가 찬스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예, 19번 문장 가볼까요? 닥터 오스본 tested it out and he got the same resul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ested it out and he got the same result.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지 다 보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진짜 탁 선생님이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 설명하면 재미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쁜 문장 가보겠습니다. Dr. Osborne and Mpemba published their finding together in 1969. 여기 언도가 지금 전체 글에서 몇 번 나왔어? 세 번이요. 세 번 나왔죠. 제일 먼저 몇 살이지? 1963년에 13살이었는데 지금 19살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왜? 볼펜 떨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원래 따로 해야 되는데 21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21번 문장. 은펜바 made an important discovery because of his curiosity. 결국 마지막 단어가 뭐야? curiosity라는 말로 끝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광팬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됐습니까? 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방법은 clock time, calendar time.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쓰냐 이거 질문하겠죠. 그렇습니까? 이 덩어리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렇죠? 왜 얘를 썼냐? 이거 왜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쉼표하고 여기 쉼표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쉼표죠. 됐습니까? 이 쉼표를 보고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Dr. Dennis Osborne, a professor of physics. 오케이.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뭐 그 물리학 교수인 뭐 Dennis Osborne 박사가 1966년도에 은펜바의 학교를 뭐 했다? 방문했다. 그럼 은펜반의 학교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은펜반의 학교로 뭐 했다는 얘기야? 갔다는 얘기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계속해서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went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went를 썼을 때는 뭐 어떻게 달라지는가? 됐습니까? 이렇게 뭐 그 얘기 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 사람 이거 안만 길어봤자 희죠. 그러니까 1966년도에 그가 은판벤의 학교를 방문했던데 은판벤의 학교로 갔다라 그래도 상관없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 말은 은판벤 asked him about his strange finding.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보이는 것은 뭐가 보입니까? Ask A about B가 보이죠. Ask A about B. Ask A about B는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A에게 B에 대해서 물어보다 라는 뜻이겠죠. 아까 뭐 비슷한 거 하나 만나본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거 만나본 거 없어요? 아, 뭔데 그게? 말해도 돼. 지금은 수업하는 거잖아. He told his teacher and Tell A about B 만나봤죠 아까. Tell A about B 하면 A에게 B에 대해서 얘기해주다 했죠. 그쵸? 그럼 Ask A about B 하면 A에게 B에 대해서 물어보다겠죠. 그러니까 또 전치사 챙기세요. 이 자리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 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겠죠. 자, 그러니까 17번 문장부터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남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남자면 he나 him이나 his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가 그 he나 him이나 his가 닥터인지 은펜반지 알겠습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지칭찾기라 합니다. 지칭찾기. 알겠습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거 왜 하느냐? 그걸 할 줄 알아야지 뭐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his도 챙기겠죠. 은판베 asked him about his strange finding. 됐습니까? Ask A about B 할 거고, him이 지칭하는 건 누구냐? his가 지칭하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 그 다음 19번 문장, Dr. Osborne tested it out and he got the same result. 에서는 일단 test out이 뭘까요? test out. 일단 test만 해도 시험해보다는데요. 거기다가 out을 넣으면 out이 무슨 뜻도 있냐면요. 완전하게 끝까지. 알겠습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 이런 느낌의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 아웃은 뭐기 때문에 이어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 아웃 it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 테스트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 어순주의입니다. 어순주의. 근데 it은 뭐 대신 왔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 재미없게 밑에 써있네. 아 it이 뭐 대신 왔는지 하고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 해서 it으로 안 했을 때는 어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Dr. Osborne tested it out and he got the same result. 그 다음에 당연히 he가 지칭하는 게 뭔지 지칭 찾기 하겠죠. 그 다음에 the same result는 뭐냐? 됐습니까? 해석하면 그리고 그는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라는 뜻이죠. 똑같은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뻔하지만 됐습니까? 너무너무 뻔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왜 틀리냔 말이지. 내가 신기한 게 됐습니까? 뭐 우리말로 써라 영어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써라 그러는데도 못 써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장 Dr. Osborne and Mpambe published their finding together.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ublish의 뜻이 뭐예요? 출판하다.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출판하다는 뜻은 결국은 지들끼리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공개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공개한단 말이겠죠. 논문이겠죠. 논문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논문을 출간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 뭐 실험 결과 보통 뭐 사이언스 같은 이런 잡지가 있죠. 과학 잡지 논문을 또 논문 결과를 잡지로 다루는 뭐 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잡지에 기고했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their finding이 가리키는 건 뭐냐? 됐습니까? their finding이 가리키는 걸 우리말로 써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함께 했으니까 지금 이제 보통 논문에 논문 저자 보통은 박사들 이름을 올리는데요. 박사 이름 옆에 고등학생 이름도 올라간 거죠. 됐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용 파악을 위해서 몇 년도에? 1969년도에. 됐습니까? 시작은 몇 년도였더라? 63년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내용 파악 가지고 장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하고 있냐, 어떤 식으로 물어보느냐. 근데 연도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몇 년이었더라? 66년. 66년이었죠. 63년. 그렇죠. 63, 66, 69. 69가 나오는데 63년에 있었던 일은 은판배가 처음 발견한 거고 66년에 있었던 일은 말했어요. 물었어요. 그 교수. 교수가 찾아와서 걔한테 물어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69년에 있었던 일은 논문 실험 결과가 세상에 출판된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실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6년. 3년이 걸렸죠. 누구랑 공동해서 실험한 결과라고 내가 얘기 안 했네요. 누구랑 공동 실험의 결과, 교수와 은펜바의 공동 실험의 결과는 3년이 걸렸습니다. 됐습니까? 은펜바 혼자만 한 걸로 하면 뭐 총 6년이 걸린 거고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몇 살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몇 살 때 뭐 좀 출판되는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몇 살 때 만났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아. 몇 살 때 만났지? 16살. 16살에 만났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은펜바 made an important discovery because of its curiosity. 자, discovery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뭔지 궁금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make a discovery 기본 형태로 make a discovery 하면 뭔 뜻이다? make a discovery 하면 뭔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지 살펴볼 거고요. 재미없어 이렇게 써놓으면 그치. 우리가 딱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of his curiosity 여기에 his가 지칭하는 거 됐습니까? 자 지칭찾기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문제인 거야. 여기에 보면 him 1번 his 2번 아... 그 다음에 여기에 he 3번 그 다음에 여기에 his 짝지어준 것 중에서 올바른 거 아. 그러니까 1, 2, 3, 4 여기에다가 뭐 요 하나 더 갈까? 뭐 여기 없나? 여기다가 은펜바스 대신에 여기다 his 넣을 수 있거든? 그쵸? 은펜바스에 his 넣을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포함해서 이거 5번이야 진짜. 그럼 1, 2, 3, 4, 5 중에 거. 가르치는 사람이 같은 것과 다른 거 다르지 않게 짝지어진 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 짝지어진 게 다른 거라든지 됐습니까? 그걸 보고 지칭찾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어?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때문에 하는 거다? 내용 파악 정확하게 했고 해석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거? 여기에 왜 이 자리에 because가 오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첫 번째는 because 왜 안 돼 두 번째 because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 됐습니까? because of his 여기에 because of his curiosity 해야 되는 거 왠지 됐습니까?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because를 쓰는 경우하고 because of를 쓰는 경우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계로 했죠. 1966년도에 만났어. 1966년도에 퍼블리시드 했다 이러면 틀렸어요. 됐습니까? 1966년도에 아이스크림 만들다가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다도 다 틀렸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설명하기로 한 거 그래서 지금부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우리말들을 쭉 써볼 겁니다. 먼저 9시에 그 다음에 내 생일날에 그 다음에 12월에 그 다음에 1966년에 얘들을 각각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9시에는 뭐야? At 9. 그렇죠. At 9이죠. 그 다음에 내 생일날에는 on my birthday 그 다음에 12월에 in December죠 아 Octo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그 다음에 in 1966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clock time 이러나 clock time clock이 뭐야 clock C-L-O-C-K 시계죠 시계 어? 클락이 시계잖아 9시에 라는 건 시계를 보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시계 시계바늘이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쵸 이런 느낌의 전치사가 뭐다 at이란 말이야 at 그래서 몇 시에 할 때는 뭘 써야 된다 전치사 at 6시에 At 6. At 6 in the morning.
그다음에 뭐 내 생일날에 이런 거 on my birthday 뭐 이외에도 뭐 12월 2일이니까 12월 2일 날 하고 싶으면 on December 2nd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는 뭘 보고 대답해 주는 거야? 달력 보고 대답하는 거죠. 달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캘린더라고요. 캘린더. 그래서 캘린더 타임은 전치사 뭐 쓴다? on 쓴다. 무슨 무슨 날에 할 때 on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지금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야 전부 다. 언제 9시에, 언제 내 생일날, 언제 12월에, 언제 첫금, 전부 다 공통점은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인데 어떨 때 at을 쓰고 어떨 때 on을 쓰고 어떨 때 in을 써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in을 쓰는 경우는 좀 시간의 범위가 클 때 in을 쓰는데요. 뭐부터 in을 쓴다? 몇 월 달에 달 이름 얘기할 때부터 in을 씁니다. In December, 12월에. In January, 1월 달에. 그러니까 연도는 이거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연도 마찬가지 in을 쓰는 겁니다. In 1966, in 1969.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끝나지는 않죠? 그렇죠? 추가로 통째로 알아야 될 거.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지나고 나서 오후에 또 뭐 다 알고 있으면 안 써도 됩니다. 오후에 저녁에 밤에 자 지금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행평가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는 뭐야?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비교해서 오늘 아침에는 뭐야? This morning. This morning. 그냥 아침에 할 때는 in the morning인데 오늘 아침에 할 때는 this morning이에요. 자 그러면 낮 12시에는 at noon 낮 12시에 at noon 시계바늘이 이게 한 개만 딱 보이는 바늘이 뭔가 가리키는 느낌이니까 또 뭐 썼다 at 썼죠. 그 다음에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 뭘까?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굳이 또 쓸 필요 없겠죠, 이건. 그 다음에 저녁 때는?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비교해서 오늘 저녁 때는 this evening인지 뭐겠어요. in the evening. 오늘 저녁 때하고 저녁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야, 넌 저녁 때 보통 뭐 하니? 할 때 그때는 in the evening이고요. 오늘 저녁 난 보통은 뭐 하는데 근데 오늘 저녁 때는 좀 딴 거 할 거야. 그 다음에 밤에는 뭐예요? At night. 자, 오늘이 그리고 참 그거래.
천년에 한 번 오는 무슨 날이래더라? 예. 어, 대칭의 날이래. 대칭의 날이요? 어, 오늘 천년에 한 번밖에 없는 대칭의 오. 날이래. 운이 좋네. 아? 20, 아, 미안. 2021102 그쳐나 그쵸? 2021102 어. 아 이게 천년에 한 번, 아 왜 천년에 한 번이지 이게? 천년에 한 번밖에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좀. 아. 어? 어. 아 그런 거. 1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있을까요? 3월 아. 그러니까 2020 한번 보면 왜 천년에 한 번인지 니들 계산해봐. 2020, 2023, 안 되는구나. 천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날이랍니다. 오, 운이 좋네. 천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그렇죠. 여러분, 천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날 살고 있네요. 영어 수업을 하면서, 그렇지. 역시. 역시. 됐습니까? 오케이. 통째로 외워야 할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들, when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언제 아침에, 언제 오늘 아침에, 언제 9시에, 언제 내 생일날. 쭉 살펴보았고요. 어쨌든 여기 전치사 in 들어간다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있는 피직스 뒤에 있는 쉼표는 안 했는데 여기에 쉼표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동격의 쉼표라고 합니다. 동격의 쉼표는 이미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만나본 적 있냐? 이런 식으로 만나본 적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my friend, Jiho. 그렇죠. 여기 쉼표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쉼표가 동격일까? 두 번째 쉼표가 동격일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 엄마 이쪽은 내 친구 지호야. 내 친구인 지호입니다. 근데 동격의 쉼표는 뭐뭐인 뭐. 왜 동격이라 하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동격의 동격이라 하고요. 동격은 해석할 때 뭐뭐인 뭐. 내 친구인 지호. 그러니까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966년 뭐인 뭐가 여기는 뒤로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물리학 교수인 드니스 오스본 박사가 안만 길어봤자 he가 됐습니까? 그래서 은펜바의 학교 여기 점 찍고 s 소유격이라는 거 은펜바 여기 은펜바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점 찍고 S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 챙기세요. 그러니까 은펜 왜 이래? 은펜바의 얘가 또 메모리 누수가 생겼나? 그렇죠. 꼭 보면 한 번씩 이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그램 똑바로 만드는 거야, 많은 거야. 야, 니들 좀 마이크로소프트 취직해갖고 좀 똑바로 좀 만들어라 프로그램. 주식은 모르겠는데. 주식은 별로야? 주식 되게 관심 많네. 여기에 점 찍고 S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생기시고 소유격 펜바의 학교를 방문했다. 자 근데 똑같은 표현을 went를 쓰면 he의 he로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하게 he went to 은펜바스 스쿨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비지트. 그러면 거꾸로 비짓 뒤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 비짓 코리아, 고 투 코리아. 됐습니까? went to 펜바 스쿨. He went to, he visited 펜바 스쿨. 이걸, 원래는 이거는 비짓은 타동사고, 고우는 자동사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까지 아직 지금 뭐 설명하면 머리 복잡하니까. 엔터. 그렇죠. Enter the, 열심히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은펜바가 A에게 B에 대해 물어볼다 할 때 이거 about 챙기라 했습니다. ask
A about B. A에게 B에 대한 걸 물어보다라는 표현할 때 전치사 엉뚱한 거 넣지 말고요. about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m은 D죠. 아,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는 은펜바스죠. M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은펜바가 닥터 드니스 오스본한테 은펜바의 괴상한 발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Strange 대신에 몰라도 될까? Surprising. 그렇죠. Surprisingly finding입니까? Surprising finding입니까? Surprising finding. 아. 되겠죠. 놀라운 발견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은펜바가 닥터 드니스 오스본에게 무슨 과목 교수야? 물리학 교수죠. 물리학.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거죠.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중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 물리학이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의 놀라운 발견은 결국 또 얘기하면 뭐다 이거? 뜨거운 우유가 찬 우유보다 먼저 빠르게 더 빠르게 얼었다라 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 은펜바가 교수한테 직접 말할 때 뭐라고 물어봤을까? Why does hot milk freeze faster than cold milk 라고 물어봤겠죠. 왜 뜨거운 우유가 찬 우유보다 먼저 얼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닥터 오스본이 뭐 했다? Tested it out. 자, 다음, 요거 다음 시간에 어차피 계속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 수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거 끝내고 나서 집에 가라고는 안 하겠죠. 시험. 그쵸. 뭐부터 시험할 거다? 팔과 단어부터 시험 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팔과요? 예. 네, 팔과 먼저 할 거야, 팔과 먼저. 됐습니까? 갓 배운 따끈따끈한 것부터 시험 치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팔과 먼저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7과 쭉 할 거니까, 시험 칠 거니까. 외워야 되네. 오케이. 계속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과 먼저 할까요? 아니. 8과부터 먼저 하면 되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중에 몇 개만 그 단어 전체 중에 몇 개만 추려서 하는 거.